농촌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음식 같은 이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색깔 있는 마을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참여와 소화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주댐 건설과 관련해 주변에 대규모 스포츠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영주시 이산면 간운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 단지를 활용한 마을 발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될때 그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다든가 그분들이 와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농촌 주민들 주도로 마을 발전을 추진하는 색깔 있는 마을은 2017년까지 5천 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경북 27곳을 포함해 전국 234개 마을이 대상입니다. 각 마을에는 발전 계획 수립에 필요한 회의와 견학 비용,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역량에 맞고 또 자기들이 추진 가능한 또 차별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가 핵심적인데 그거를 잘 사는 농촌으로 부자 마을 농촌으로 접목시켜 나가는 그동안 농촌에 활력을 주겠다며 추진된 각종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만 낭비하고 좌초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기대만큼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